이제 어떡해요? 오래 버틸 수 없어요. 아마 어떻게든 부수고 들어오겠죠. 도윤이 형 구할 시간도 30분밖에 안 남았고.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. 어떤 엔딩을 낼 건지. 어떡해요? 어떤 엔딩을요? 왜 이래요? 뭐 하는 거예요? 왜 반지를 빼요? 뭘 어떡하려고? 아버지가 딸까지 죽어야만 소매를 면한다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. 그럴 순 없죠. 내 가족 명단에서 지워줄게요.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. 이제 엔딩에 상관없이 안전하고. 이제 당신이 결정을 해요. 어떤 엔딩을 만들 건지. 나는 오연주 씨 결정에 따를 테니까. 매일매일 너를 그리며 울고 너를 다시 찾아 헤매도 보고 오늘도